네, 지금 고베어 라이피스를 끼워서 보고 있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점가를 꿈꾸는 비전문가의 천착지 채널 미드나잇입니다.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신명나게 언박싱을 했던 천착아충 유튜버 우주를 줄게님과 중국의 과학기기 대조사 케이선의 합작품 우주를 줄게 굴절망원경 다들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우주를 줄게 굴절망원경으로 실제 관측을 해보고 이 망원경의 성능이 어떤지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과연 우주를 줄게 망원경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지금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측을 나가기 전 우주를 줄게 망원경을 설치하는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각대를 펴줍니다. 삼각대는 하단부 나사를 풀면 높이를 쭉 늘릴 수 있습니다. 삼각대 세팅이 끝나면 가대와 삼각대를 결합해줍니다. 가대 하단에 나사를 풀어서 삼각대 위에 가대를 얹은 후 나사를 조여 삼각대와 가대를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삼각대 상단에 아이피스 트레이를 끼워줍니다. 이건 삼각대 위에 가대를 얹기 전 먼저 선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여기까지 완료했으면 이제 가대와 경통을 결합할 타임입니다. 가대의 경통 고정 나사를 풀어준 뒤 경통의 결합부를 잘 밀어 넣어주고 다시 나사를 단단히 잠궈 가대와 경통을 이어줍니다. 그 다음 경통 상부에 있는 홈에 레드닷 파인더를 결합해주겠습니다. 이제는 미동조절 나사 두 개를 각각 가대의 이 부분과 삼각대의 이 부분에 연결시켜줍니다. 미동조절 나사까지 결합했으니 이제는 저반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반부에 있는 캡을 제거한 뒤 천정 미러를 먼저 결합해줍니다. 결합한 천정 미러에 아이피스를 끼우고 경통 커버까지 제거해주면 망원경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망원경 설치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관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미드나잇의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공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달을 보며 달이 얼마큼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해보려 합니다. 네, 저는 지금 동네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우주를 줄게 굴절 망원경으로 관측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좀 옅은 구름이 좀 껴있어가지고 이 녀석으로 달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고요. 한번 이 녀석의 광학적인 성능 그리고 다루기 쉬운지 등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안시 관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을 보고 있고요. 중배열 아이피스를 통해서 달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자리에 색수차가 조금 발생을 하는데 그래도 이 아크로매틱 굴절 망원경의 특성상 색수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색수차가 뭐냐면 대상의 가장자리에 묘한 색깔의 테두리가 발생하는 것을 색수차라고 하는데 이제 이 색수차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엄청 심하게 못 봐줄 정도로 발생하진 않고 있고요. 이 달의 질감을, 달의 모습을, 달을 한눈에 보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중배열 아이피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배열 아이피스로 갈아 끼워서 좀 더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배열 아이피스를 끼워서 보고 있는데요. 우와, 지금 제가 달의 가장자리에 있는 크레이터를 보고 있는데 이야, 이 거친 질감과 입체적인 느낌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고배율로는 달의 표면, 달의 질감을 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절을 해서 계속 관측을 이어나가 볼게요. 지금 제가 달의 크레이터 중에 하나인 티코를 보고 있는데 이 티코의 구덩이 튀어나오고 들어간 그 질감까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수차는 어느 정도 있어요. 색수차는 있지만 이게 거슬릴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이 색수차로 인해서 관측에 방해된다, 관측이 힘들다 정도의 느낌이 진짜 전혀 1도 안 오고요.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뭐 제가 우주줄 줄개님과의 뭐 친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이 망원경만을 놓고 봤을 때 리뷰를 하는 중이라서 정말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진짜 객관적으로 성능이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로 뽑힐 수 있나 정도의 느낌은 확실히 받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네, 이 녀석 우주를 줄게 굴절 망원경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 전 생각 이상으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잘 보이고요. 그리고 가볍고 다루기도 쉬워요. 거기에 스마트폰 어댑터까지 주니까 제가 촬영한 것처럼 어댑터 끼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연결해갖고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을 촬영까지 할 수 있어서 돈값 이상한다. 예, 진짜 딱 괜찮다.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 가볍게 천체관측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이 녀석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주를 줄게 굴절 망원경의 설치 과정을 알아보고 실제 관측을 진행하면서 망원경의 성능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설치와 관측을 통해 느낀 우주를 줄게 굴절 망원경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엄청난 가성비를 지닌 굴절 망원경계의 다크호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가격대라고 믿기 힘든 만듦새와 광학 성능 그리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께 천체 관측의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설치도 간편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망원경을 다룰 수 있을 거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비록 소구경 굴절 망원경이라 성운, 성단, 은하 등과 같은 딥스카이 관측은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달과 행성, 거기에 밝은 딥스카이들은 충분히 관측 가능하므로 천체 관측에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망원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망원경과 같이 제공되는 아이피스의 경우 따로 아이피스에 대한 투자 계획이 없으시다면 꾸준히 쓰셔도 무방하지만 좀 더 퀄리티 좋은 관측을 원하실 경우 1.25인치 규격의 아이피스를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피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미드나잇 채널에서 아이피스만을 다룬 영상이 있으니 이를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주를 줄게 굴절 망원경 가벼운 마음으로 천체관측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천체관측이란 활동에 재미를 붙이고 싶은 입문자 초보자분들께 이 망원경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천체관측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까지 미드나잇이었습니다.